해남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 미소에 입점한 10개 업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주민돕기 후원 물품으로 5천여만 원 상당의 해남 농특산물 11개 품목을 전달했습니다. 물품은 의료진 등의 식사 준비에 쓰일 김치류 2,500kg과 세발나물 1,000kg, 면역력을 높여주는 석류와 개복숭아 효소 등입니다. 또 간식용 고구마 말랭이 4,000봉과 아이스 군고구마 1kg짜리 420박스도 함께 보냈습니다. 후원 물품은 9일 오전 해남군청 앞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란 응원 메시지와 함께 대구시청으로 출발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건강한 해남의 먹거리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